이렇게 보훈처는 나라사랑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걸고 사실상 이념 편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선이 있는 내년에는 나라사랑 교육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초중고교에 호국 보훈 전담 교사를 두고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대대적으로 안보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무려 230배 많은 6천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훈처가 교수직을 가진 나라사랑 교육 강사들을 동원해서 내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여론전까지 벌인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3일 보훈처 대변인실에서 각 지방보훈청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나라사랑 강사들에게 보훈처에서 작성한 참고자료를 보여주고 보훈처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쓰게 하라는 지시입니다. 처 차장님 관심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나라사랑 교육 강사인 대학 교수들의 칼럼이 언론사에 게재됩니다. 모두 보훈처 지시대로 보훈처 예산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나라사랑 예산 증액은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 연 40조 국방비의 10분의 1 수준까지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대학 교수라는 직함으로 아주경제에 칼럼을 게재한 김영찬 씨는 같은 날 뉴스1에 똑같은 제목의 칼럼을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교수 직함으로 싣기도 했습니다. 보훈처에서 자료를 좀 제공받으신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언론사에 한 2시간 차이를 두고 이렇게 같은 글이 똑같은 글이 올라온다는 게 네, 맞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과 동해어업관리단 측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뭐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있는 기관이 전혀 없어요. 왜 그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교수라는 직책이 있지는 않죠? 없습니다. 좀 표기가 약간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렇게 쓰신 거는 같은데 호국정신 함양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 보훈처가 배포한 참고 자료와 똑같은 제목의 칼럼들도 눈에 띕니다. 아, 그거는 내가 제목을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똑같고 그 여기 첫째, 아니 똑같으면 둘째. 어때? 그럼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게 중요하지. 제 말씀은 보훈처에서 좀 요청을 받고 쓰셨습니까? 제가 교수인데, 예. 아 교수인데 내가 그 지금 그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인데 누가 쓰래서 쓰고 말려서 말고 그런 나이니까 지금 그게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절대 좀 필요하니까.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 하여서 하는 거죠. 보훈처 내부 관계자는 기고자들에게 절대 보훈처에서 부탁했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 것과 배포한 참고자료를 반드시 회수할 것을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성호 교수의 칼럼은 보훈처에서 제공한 참고자료와 반 이상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 13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교육 내용에 대한 정치 편향 의문은 말끔히 해소. 태극기 거리 조성 역시 364개 거리로 확산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반응이 좋았다는 결과. 안 교수를 직접 찾아가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안 받으셨나요 혹시? 응, 전혀. 아 전혀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이쪽 선생님이 쓰신 글하고 토시 하나 아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갔다니까 보훈처를 아, 네. 이 기고문 내용에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잘못됐다고요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지금? 이게 아. 이 기고문 내용이 나쁘지 않다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되는 건데 왜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런 일방적인 질문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의도가 있냐고요 뉴스타파 아 의도가 아니라 사실 무슨 의도냐고 얘기해봐 무슨 의도가 있냐고 아니, 의도가... 아니 이게 왜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 의도를 얘기하라고요. 또, 당신 몇 살이에요 지금? 어? 몇 살이냐고. 부모님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61세예요.
지금 몇 살이에요? 42이에요. 그 42인데 그럼 나보다 한참 후배가 왜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걸 왜 그렇게 질문을 해요? 다양한 질문을. 보훈처에도 예산 증액을 위해 교수들의 기고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그 교수님들한테 기고를 좀 지시하신 메일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왜 그 지시를 하신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잠깐만. 아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때 반강제적. 아니 그 대변인실이 며칠 전부터 연락을 했어요. 대변인실도 연락. 아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가지고요. 잠깐만요. 말씀을 좀 아니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잠깐만요. 네, 닫겠습니다. 보훈처는 당초 내년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올해 26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보다 230배가 넘는 예산을 달라는 겁니다. 전국 초중고교에 호국보훈 전담교사를 두고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을 880여 개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도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6천억이 들어왔는데 예, 전년도가 26억이 들어왔으면 예, 뭐 기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어느 정도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럼. 올해 예산이 26억인데 2015년, 2016년에 6,087억을 저기 신청했어요. 예? 그 말, 보험 가지고 아까 말한 참전 무궁수단, 뭐 상위 군병의 수상, 참전 명예수단, 이런 건 한 푼도 안 올리고 정부하고 조율해가지고 그대로 했다고 하면서, 그,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예? 군사 대비는 우리 국방부가 좋아해서 약 40조의 예산을 쓰면서 한미동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 대비는 우리 국민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념 대비 예산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따라서 아니, 저는 앞으로 우리 예산이 예, 군사 대비에 10분의 1은 돼야 되냐 나중에 끝나고 말씀하지. 기획재정부는 결국 보훈처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6천억에서 100억으로 조정했지만 그래도 올해보다 4배가량 증액된 금액입니다. 지난 대선 2012년 대선 당시에 대선 이후에 보훈처 박승춘 처장을 중심으로 보훈처에서 대선 개입을 얼마나 했는지가 지난 2013년도 국감장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이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대선 때 재미보고 또 총선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박승춘 보훈처장은 학교나 기업 등에서 나라 사랑 강연을 너무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라사랑 교육은 5년 동안 정부 예산으로 교육한 것은 3천여 회인데 반해 소외자 측이 강사를 부담하며 교육하는 것이 8천여 회인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이 원하는 교육이며 과연 자발적이었을까? 올해 비용까지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나라사랑 강연을 개최한 기업에 물어봤습니다. 공문이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한 번 온 게 아니고 예. 한 두 번인가 제 기억은 한 두세 번 왔던 것 같은데 예. 그냥 한두 번은 제가 안 했었어요. 바빠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바빠 사람도 없고 필요한 교육이 아니죠. 보훈처에서 다 공문 오니까 예. 한 번 해주고 끝내버려 이런 개념이죠. 보훈처 내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취업 비율을 잘 지키지 않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훈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공자들을 채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보훈처에서 뭐 벌금이라든가 시행 집행금이라든가 이런 걸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업들 측에서는 그동안 보훈처하고 그 관계를 갖다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에서 그런 요구가 왔을 때 못 들어주면 편하게 편하죠.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보훈처, 즉 중앙정부 예산이 깎이더라도 지자체 예산을 통해 이념 편향 교육 예산을 증액할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